시작해 봅시다. 벼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살아온 민중의 한과 공동체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벼가 민중이네. 그러니까 의인법 쓰였네. 주제는 민중의 한과 공동체 의식. 한이 생겨, 민중에게 한이 생긴다라는 거는 외부 세력이 억압한다라는 이야기일 테고, 공동체 의식인 건 그래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봅시다 이런 얘기 하겠지. 의인법 비유 상징의 기법을 통해 벼의 생장과 수확 과정을 그리는 동시에 민중이 지닌 기질과 덕성을 예찬한다. 스스로 다스릴 줄을 알아. 희생을 할줄 알지. 70년대 그늘진 한국의 현대사를 경험한 작가는 전쟁과 독재, 산업화의 그늘에서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민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시로 담아냈습니다. 민중 사랑이에요. 성부형님, 밑으로 내려오죠. 자유시고 서정시면서 참여십니다. 참여적이고 예찬합니다. 별을 상징하고 있죠. 별은 민중이라고.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 서로 몸을 묶거든. 강인한 생명력, 따가운 햇살도 이겨낼 거야. 고통을 이겨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더 튼튼해진 민중은 생명력 있어. 안 죽어.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킬 줄알 만큼 성숙해. 희생하고 줄거 주고 떠나갈 땐 떠나가. 벼의 생장과 수확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요말잘 기억해 두고 대상을 의인화했습니다. 예찬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 요즘 이제 거의 추수 끝났지? 한참 됐죠? 다음 페이지. 벼는 민중이래요. 서로 어우러져 기대어 산다. 민중을 상징합니다. 의인법. 크게 봤었을 땐 비유법이라고 해도 되지. 벼의 속성 첫 번째, 서로 기대어 삽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일반적으로 햇살은 긍정적인데 여기에선 부정적이야.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시련 고난이 있을수록, 이때에 오는 시련 고난은 뭘까? 독재지. 혹은 산업화, 도시화, 이런 거겠죠. 근데 독재 얘기하는 거예요.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겨놓습니다.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연대. 공동체. 의식. 더 튼튼해진 백성들, 별을 보아라. 느낌표 꽝. 여기 명령형 어조.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거야? 백성들, 벼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죄가 없는 게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역설, 무고하게, 아무 잘못 없이 억압받는 민중의 모습.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불타는 마음을 보아라. 불타는 마음, 열정이 있어. 정열이 있지. 무엇에 대해서?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열정,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열정이 더욱 불타는 마음을 보아라. 느낌표 꽝. 이 정도면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 아이고야,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 명령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합니다. 운율 형성합니다. 할수 있겠지.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희생적으로 떠나갑니다. 벼의 희생정신. 소리 없이 떠나가. 그냥 떠나가기만 하나? 아니지. 사람들 먹을 거 남겨놓고 떠나가지. 그러니까 희생이지.
공동체 의식으로 더욱더 튼튼해진 민중의 생명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변은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을 씻어서 서러워, 왜 서러워, 시련 고난이 있어. 시련 고난 때문에 생긴 서러운 눈을 씻어서 맑게 다스릴 줄을 알고 스스로 자기 정화할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섣불리 화내지 않아. 하지만 자신의 가슴이 뜨거운 줄, 저항의식을 지닌 줄을 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명령형 어조 말고요. 다르게 색칠해 볼까? 산다, 맡긴다, 떠나간다, 덮는다, 안다. 그냥 밑에까지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색깔 칠해놓고 뭐라고 쓰시면 돼?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아요. 현장감을 줍니다. 요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노여움과 서러움을 승화시키는 민중의 성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벼가 떠나면서 바치는 이 여기에다가도 희생 정신 쓰자.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이피 묻은 그리움, 뭐에 대한 그리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 넉넉한 힘, 민중의 저력은 넉넉합니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시어반보. 시련이 닥쳐와도 다시 일어섭니다. 민중은 어때요? 성숙하고, 민중은 성숙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부로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70년대의 경제 발전하지만 독재 시절이죠. 그래서 70년대 현실 참여 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작품 벼, 누룩, 봄 전부 다한 번씩은 보시게 될 거다. 다음 페이지. 시적 화자는 벼를 관찰하고 있고요. 벼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벼는 서로 의지합니다. 유대감이 있죠. 몸을 서로 단단히 묶고 때 되면 떠납니다. 단결하고 희생하지. 노여움을 덮을 줄을 알고 열정이 가슴이 뜨거운 걸 알집니다. 가슴이 뜨겁지만 바람에 분노를 다스릴 줄 알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넉넉한 힘,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이 시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시어, 햇살에 세모 표시되어 있었죠? 시련 고통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있어서 별을 잊게 하고 단결시켜 내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줘. 그래, 시련과 고난아, 와라. 나는 지지 않겠다. 이것이 다음 페이지. 가을날 벼의 모습에서, 아우, 방금 다본 거죠. 패스. 벼가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민중, 백성. 벼가 창작된 당시 70년대 경제 발전은 하고 있었지만 독재 시절이죠.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빈부격차는 생기고 인권의 사각지대. 하지만 민중은 서로 연대하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 정말 이 시에 나타난 벼 같았구나. 햇살이 따가워집니다. 시련 고난.
죄도 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역설, 무고죄. 옛날에는 그냥 일단 잡아다 가둬두고 보는 거지. 꼴보기 싫게. 왜 그랬을까, 걔네들은? 문학작품과 역사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7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 벼가 지닌 긍정적 속성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 강인한 유대감과 저항의식이 있어.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민중의 희생과 인내를 발견하고 감동하고, 과연 우리는 지금 70년대 성부 아저씨가 바라봤던 벼 같은 민중처럼 살고 있나? 살수 있을까? 한번 반성해 보라. 이거지. 밑에 나와 있는 이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는요, 역시 자유시 서정시면서 참여시구요. 비판적입니다. 시대 현실에 의지적이야. 이겨낼 거야. 상징적입니다. 눈.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머머하자 청유형 문장 쓴대요. 방금 본 벼에서는 평서형이랑 명령형 썼는데,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눈 좋은 거야. 기침, 이게 저는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설명할 때 다시 해볼게요. 기침 자체는 나쁜 거 아니야. 기침 자체는 좋은 거야. 왜? 몸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밖으로 빼내는 거거든. 고도의 상징적 수법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해줍니다. 위로 올라가자. 여기 봐.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일단 내려오면서 눈은 살아있다라는 시어가 반복. 하지만 그 의미가 좀 자세해지죠. 점층. 눈은 살아있습니다. 눈의 생명력 강조. 그럼 여기에서의 눈은 도대체 뭐냐? 순수함, 참된 가치, 순수한 생명을 지닌 눈. 아유, 말이 좀 겹치기는 하지만, 생명력. 눈의 생명력이라고 해도, 순수한 생명을 지닌 눈이라고 해도 되고. 기침을 하자. 느낌표 꽝, 청유형 문장. 기침은 가래, 불순한 것을 뱉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다고. 눈은 순수하고 좋은 건데, 어디가 있어? 가래, 이거는 더러운 거라고. 그래서 눈이랑 가래랑은 대조되는 건데, 눈과 기침을 대조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쌤이 그냥 눈이랑 기침도 대줘야.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기침을 하자. 더러운 걸 뱉어내자. 젊은 시인이여. 젊은 시인 부르고 있죠? 도노법. 젊은 시인이 듣는 사람이지? 청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어머, 이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시행. 혹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문장이 반복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뭐뭐 하자 의지 강조. 운율 형성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지식인.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기침하는데 마음 놓고 해야 돼? 작정하고? 아, 마음 놓고 기침도 못하는 시절이었구나.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초월하여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젊은 시인,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혹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었지만 남아있는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밤이 아닌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계속 청유형 눈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더러운 거 눈하고 대조되죠. 마음껏 뱉자. 불의에 저항하고 자유를 갈망하자. 이게 눈과 가래의 대조라고 봐도 되는데, 눈과 가래의 색채 대비 이런 얘기하면 틀린 얘기야. 색채 대비는 아니야. 다음 페이지. 다 끝났지, 뭐. 기침을 하는 행위는 뭡니까? 몸속에 불순하고 부정적인 걸 뱉어내는 행위. 눈과 변은 쓰여진 시기가 비슷합니다. 시적 대상, 눈과 벼에서 긍정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일단 눈과 벼의 공통점은 그냥 자연물이지. 자연물이라는 공통점이 일단 있고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긍정적 인식. 시적 대상의 긍정적 인식을 발견하고 수용한다. 그러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아, 문학이 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군요. 하지만 이 작품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쓴 거기도 한데. 그렇지. 밑으로 내려와서 볼거 있나? 책갈피 정리 딱히 하실 건 없고요. 일단 정치.